안녕하세요. 보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리 사이에서 같이 걷기입니다. 아니 옆에 두고 걷는 것도 힘든데 다리 사이에 두고 걷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훈련을 도와주실 조신우 선생님과 그의 반려견 리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우 훈련사입니다. 네, 오늘도 제 댄스 파트너 리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 볼 게 리사를 다리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앞으로 두고 가고 뒤로 두고 가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한번 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하나, 둘, 셋, 넷,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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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아, 이거 이제 좀 배우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이거 저 가르치는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합니까? 지난번 스텝 바이 스텝 했던 동작과 비슷하게 우선은 보호자님의 다리 사이 아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없었으면은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상태에서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제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핸들러의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유지하는 그런 동작들이 추가된다면은 네,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우리 초보 보호자님들도 따라할 수 쉽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단계를 조금 구분해 보자면 지난번 스텝 바이 스텝 했던 동작과 동일하게 이제 보호자님의 다리 사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걸을 거니까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리 사이에 위치하는 것부터 조금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핸들러가 허리를 이렇게 상체를 숙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콱 잡히지 않을까 해서 다리 사이에 오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폭을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연습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모습은 손을 떼고 허리를 펴는 상태에서도 강아지가 머물러야 한다는 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조금 뗐다가 다시 간식을 주고 살짝 또 뗐다가 간식을 주고 처음에는 강아지 입에서 손을 떼는 것을 조금 거리를 조금 짧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점점 떼고 나중에 완전히 소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조금 가르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집중력도 좋고 너무 멋지네요. 혹시 이거 할 때 강아지들이 혹시나 이렇게 좀 뭐 아무데나 막 도망간다거나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간식을 좀 좋아하는 간식을 좀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보통 처음 이제 아까 우리 콱 잡힐까봐 겁내하는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간식을 멀찌감치 처음부터 떼버리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잠깐 뗐다가 바로 간식을 줘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조금씩 늘려나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신 선생님이 되게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서 좀 간식도 잘 주고 손 떼는 것도 좀 조절을 하면은 어쩌면은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뭐 손을 완전히 떼도 강아지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 걸으면 되겠지만 이제 손을 완전히 떼지 못했더라도 같이 걷는 연습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을 조금 강아지 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정도만 뗀 상태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보고 간식을 주고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급해서 픽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강아지가 앞으로 빨리 나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간식을 조금 뗐다가 다시 가깝게 해주고 뗐다가 가깝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허리를 펴고 손을 떼는 단계로 구분해서 하신다면 회전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회전 같은 경우는 그냥 돌면은 같이 따라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어링에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걷는 것처럼 루어링을 활용해서 강아지 고개를 이렇게 회전해주고 바깥쪽 다리가 따라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바깥쪽 다리가 따라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360도로 회전하는 연습을 이렇게 각각 해주신 다음에 저처럼 그냥 응용해서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댕댕이 페스티벌 퍼포먼스 때는 이런 동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보호자님들이랑 박수 치면서 나가고 네, 이렇게 춤선생입니다. 춤선생. 아 멋져요. 네, 여러분들도 강아지랑 같이 이런 거 해보시면은 인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 도와주신 조신우 선생님과 그의 반려견 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